제가 한 건 아니고 대표님이 청필름 이름으로 하신 건데 배식 정도만 했는데도 뿌듯함이 있더라고요. 주문 오류를 낸 건 하영 씨 잘못이지만 결국 그게 기부라는 선행으로 이어졌네요. 노숙자분이 빵이랑 커피 잘 먹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웠어요. 부끄러웠다는 거는 반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한테 사과도 했다면서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. 다 형사님 덕이에요. 형사님이 사과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해줬잖아요. 말은 누가 못하나요? 행동으로 해야지. 결국 하영 씨 자존심은 하영 씨가 지킨 겁니다. 언제나 겸손하시지. 그럼 이만 보고 끝내고 끊겠습니다. 고마할머니, 과일 드세요. 고마워, 바람아. 왜? 고마할머니, 행복해요? 고마할머니 행복해 보여서요. 저번에 나한테 막 소리 지를 때랑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여서요. 무섭지도 않고. 고마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나도 좋아요.